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이 멀리 보여가지고 그 시골집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쪽 방향으로 갈 건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보이시죠? 아주 맑은 물은 아니지만 색강이라고 하네. 색강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냥 가끔 재밌더라고요. 논이 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완전히 뭐 논이 많은 마을은 아닌데 논이 조금은 있어요. 산촌이 산촌. 저런 식으로 전원주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색강이 흐르고 우리 여길로 가서 저 멀리 보이는 아주 오래되면서 아주 재밌는 집을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면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오래된 집이 있다니 어떻게 이런 길가에 예쁜 길가에 저런 집이 있을까라는 아주 참 뭔가 신기함도 느껴지고 어떤 세월의 감회라 그럴까? 그런 거 느껴지고. 벌써 사람이 진입하니까 개 사운드가 서라운드로 들어오죠. 사방팔방에서 이쪽 개, 저쪽 개, 두 곳에서. 한쪽에서 개가 소리를 내면은 서로가 이때 대화를 나눈 거죠. 밥 먹었냐고. 수백 메터 떨어져 있는 개하고 지금 서로가 핑퐁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시골집까지 가는데 지루할까봐 제가. 미친 소리 좀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당연히 겨울이에요. 보시다시피 겨울이지만 또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뭐 시골집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어깨 옆에 이렇게 외롭게 이런 시골집이 있을까 참 대단하죠. 야 옛날에는 진짜 서울도 그렇고 옛날에 1950년대 유교 지나고 나서는 뭐 유교 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도 뭐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든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표현하자면 돈 없으면은 그냥 길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정도 이런 스타일의 집은 좀 비교적 약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짓는 스타일의 시골집이에요. 여기 보세요. 땅 규모는 보니까 건평이 한 15평 정도 되고 주변에 이런 마당 합치면 80평 정도 되는 시골에서는 뭐 80평으로 해봐야 큰 건 아니죠. 가까이 가도록 할게요. 한번 그래도 이 집을 사방팔방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먼저 사방팔방에서 본 다음에 이 집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은 좀 뭔가 이렇게 특이하면서도 풍경하고 좀 어울려. 이 다리 봐. 다리를 지나니 초가집이 있고 혼자 그냥 작사 작곡 다 했네. 계곡은 아니에요. 예, 산에서 보는 건 계곡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이런 식으로 풍경이 있어요.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풍경이 돼 있죠. 예, 이거 보시죠. 지금 보시죠. 야 그냥 뭐 양철 지붕인데 잠시 후에 이제 양철 지붕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야, 양철 주민이 사갔어. 저 커피잔, 에스프레소잔 갖다 대면 비 올 때 기다리면 에스프레소 한 세 잔은 떨어지겠는데요. 아주 진하게. 원샷도 아니고 쓰리샷수. 길은 많네. 이 집이 밑에도 길이 있고, 위에도 길이 있고. 참, 대단하네. 주인이 떠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집은. 진짜. 요즘에 시골집도 뭐 싸고 비싸고 떠나가지고 5천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안 팔려요. 네. 시골집을 안 파는 경우도 있고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 어르신 생각나서 또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집을 또 팔지 않고서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경우는 집이 안 팔려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진짜 누군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집을 사질 않죠. 예, 저런 집. 저런 집들은 보면은 이제는 산, 야산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이제 지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뭐 옛날 집, 이런데 걷다 잘못하다 재수 쓰면 훅 떨어지면 큰일 나. 진짜 시골집 촬영도 진짜 조심해야지.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멍때리 가다 진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간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요 집이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 양철 지붕인데 안이 재밌어. 와
나 아까 보고 이거 놀랬어. 이거 봐. 와, 완전 초가집. 보이시죠? 초가집에다가 옛날에 이제 1970년대 전이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초가집이었어요. 양철 지붕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이 등장하는 거는요, 새마을 운동이 그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1970년대부터. 그 전에는 이런, 이거 그 당시에는 1970년대 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양철 지붕은 좀 표현하자면은 첨단 소재예요. 첨단 소재. 지금이나 이제 뭐이 세트 같은 경우는 재료가 안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뭐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첨단 소재죠. 뭐그 당시에는 완전히 초가지붕을 보통 걷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춥고 그럴까 봐 아예 그냥 양철지붕을 덮은 거죠. 이중 보온 장치. 쓸데없이도 말도 만들어내죠. 또이 집은 좀 옛날로 따지면 여유는 없는 집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면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은 있는데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망권이 어딨어요? 조망권은 밥상이 조망권이지 이런 풍경 아무리 줘봐야 배부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밥상이 조망권이죠. 밥상이 반찬이 몇개 뜨냐가 조망권이지 무슨 이런 풍경이 뭐 어디 뭐 개밥에 도토리도 아니죠 뭐. 예,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